출발! 오늘 여행은 남부터미널에서 출발인가요? 어머나, 아침 6시도 안 된 이른 시간 졸고 계신 분도 많네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초롱초롱한 두 분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네 맞아요. 네, 여기 저는 알바로 산체스라고 합니다. 저는 다니엘 산체스. 산체스? 둘이 형제예요? 네. 맞아요. 제가 동생이에요. 저 형이요. 황금발 두 번째 여행의 주인공. 기타 연주를 좋아하는 콜롬비아 청년 알바로 한국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꺼린. 형의 결혼식 참석차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동생 다니엘.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꿈이래요. 근데 오늘 가볼 거는 남해요. 우리는 오늘 남해. 남해. 남해 갈 겁니다.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천혜의 섬 경상남도 남해군.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어우러진 한국의 카리브 남해. 여러분, 남해로 함께 가실래예? 춘향이 이도령 기다리듯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는 산체스 형제. 드디어 남해행 버스에 몸을 싣는데요. 아니 그런데 산체스 형제, 왜 어째서 수많은 여행지 중 남해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고향이 카리브해에 있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아직 안 느껴서요. 남해 쪽으로 가면 거기서 느낄 수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번에 그냥 동생이랑 데리고 가고 싶고 데리고 싶어서 그냥 가려고요. 산체스 형제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카리브해. 태양이 이글이글 경치는 판타스틱. 정열의 바다 카리브해를 남해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띠띠 빵빵 띠띠 빵빵. 신나게 달리다 잠시 들린 휴게소. 그런데 엿장사 아저씨의 장단에 시선이 꽂힌 알바로. 거기서 그 엿 만드는 사람 음악이랑 맞추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거의 바로 한국에 온 지 겨우 1년밖에 안 된 동생 다니엘.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엿장사 아저씨의 현란한 손놀림에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외국인 팬들 덕분인지 아저씨도 어째 오늘 좀 억대신 것 같네요. 우리 엿장씨 마음 들었나? 아이고, 알바로 가위질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번에는 엿자르기에 도전해보려는 다니엘. 먼저 아저씨가 멋지게 시범을 보이고. 과연 다니엘 잘할 수 있을까요? 사고는 안 치는지 몰라. 아유, 다니엘 엿자르다 날 새겄네. 제대로 제대로. 아 너무 뜨거워. 아니 처음 한다는 치고 잘했어. 완전 연 너무 너무 즐거워 이거. 그냥 궁금해 어떻게 하는지. 이게 가위 너무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기 힘들어. 우리가 여기 잡는 거 잤어요. 맛있어요. 엿가락 장단의 매력을 뒤로 하고 또다시 버스에 오르는 산체스 형제. 아직 갈 길은 먼데 우리 산체스 형제는 뭐 하시나?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남미에서. 아, 남미. 왜 여자만? 남자친구 없어서 3시간 됐어요. 아, 그렇군요. 늦은 거 어때요? 다니엘, 입 찢어지겠다. 남해에서 어디에 가겠어요?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그 다랭이 마을을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좋겠다고. 같이 다니고 올래요? 아니요, 그거는 좀 그래요. 그거는 역시 탑이야. 좋은 여행 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눈매 기죽어. 조정해줘서 네, 고마워요. 네. 서울에서 출발한 지 4시간 반. 창밖으로 보이는 저거 남해대교 맞죠? 여기가 바로 오늘의 목적지 경상남도 남해군. 와, 도착했다. 드디어. 산체스 형제를 가장 먼저 맞이해준 건 남해의 관문 남해대교. 알바로와 다니엘 형제는 차가 아닌 두 발로 남해대교를 건너서 섬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형제의 두 눈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남해 앞바다.
가운데 알바로 고향 가리브에와 비교하니 어때요? 섬이 많아서 이렇게 섬이 산 같이 그 섬이랑 이렇게 있는 거는 그 우리 가리브해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괜찮았고 즐거운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많이 살면 남에서 가봐야 다녀가야 돼요. 도착하자마자 셀카 삼매경에 빠진 형제. 그런데 이때 다가오는 한 사람. 아줌마는 누구신겨? 아줌마, 남해 마늘 축제에서 마늘 아줌마로 선발된 진선미 중에서 선발된 선 아줌마예요. 어머야, 마늘 아가씨가 아니라 마늘 아줌마예요. 어, 참 특이하다. 마늘로 만들었어요. 오물 선 마늘. 마늘. 남해 유명한 남해 마늘 흑 마늘 엑기스 하고 통 마늘 하고 마늘 종하고 먹고 나서 미션을 드릴게요. 다들 맛있어요? 예, 예, 다 맛있어요. 그런데 확실해요? 예. 저, 오케이. 그래. 어머니 말 믿을게요. 그럼 믿어야지. 아, 그런데 저 귀한 흑 마늘 지네. 나도 먹고 싶다. 남았다. 미션 못 줘요. 엄마야, 아니 어떤 미션 주시려는 건데요? 꿀떡. 꿀떡. 다니엘, 음식 남기면 뭐 쓴데? 아유, 착하네요. 어머,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이번에는 알바로가 통마늘에 도전. 통째로 삼켰다. 어, 맵다. 천천히, 천천히. 남해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네. 진짜 남해를 대표할 만한 보물이다 생각되는 보물 세 가지를 찾아가지고 네.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남해 여행 즐겁게 네. 확실하게 하고 남해 네. 마늘 잊지 마세요.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고마만 남해 마늘 아줌에도 잊지 않을게. 예. 남해 여행 고고! 와이프 그 나라나 잠미랑 왔을 때 여기 좀 보고 여기 좀 먹어주고 뭐요 뭐 이거 주고 싶어서.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여기 섬도 있고. 알바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생 다니엘에게 남해의 바다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더 보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고마워, 아내. 섬의 절경을 바라보며 걷는 길. 남해 섬 전역에 걸쳐 네 가지 코스로 걸을 수 있는 이 길을 남해 바래길이라고 하는데요. 바래길은 원래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돌아오던 길을 뜻하는 옛말이라고 하네요. 지금 산체스 형제는 고향 카리브해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진짜 놀랐어요. 너무 여기 되게 예뻐요. 이렇게 되게. 그리고 형 데리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마음으로 네, 가고 있어요 지금. 남해 바다 풍경에 취하여 걷고 또 걷고.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진 형제. 우와, 모래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여기서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가두리 양식 체험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같이 네. 하는 거예요? 예. 가투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배를 타고 아주 큰 그물을 해변을 따라 두르는데요. 아니 대체 어떻게 고기를 잡는다는 걸까요? 형제를 비롯해 그물의 양쪽 끝에 늘어선 사람들. 아, 그러니까 그물 양쪽을 잡아당겨 물고기들을 쓸어모으는 거군요. 어느새 끌려온 그물. 과연 고기들이 많이 잡혔을까요?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너도 나도 그물로 뛰어든 사람들. 아니 알바로 다니엘 뭐해요? 얼른 물고기 잡아야지. 에게 알바로 건 너무 작다. 그래도 다니엘 건 좀 크네요. 어떤 걸로요? 숭어라는 고기입니다. 숭어. 여기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고요. 네. 회. 회. 네. 참숭어는 회끓이를 좋죠. 열심히 잡았으니 이제 먹는 일만 남았죠. 바닷가에 놀러온 여행객들에게 신세를 지기로 한 형제. 가족들 모두 알바로와 다니엘을 따뜻하게 맞아주는데요. 숭어회를 두텁게 숭숭숭. 으따 반다겠다. 복귀라. 아, 이제 알바로 다니엘. 엄지도 저거 먹고 잡다.
다니엘과 알바로도 싱싱숭어에 아주 신났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먹으니 그 맛이 더 일품이로구나. 맛있겠다. 맛있다. 재밌어요. 짱이요. 이 프로그램 와이프는 프로그램 보면 장미야 진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저 너무 재밌어서 지금 집에 돌아가기 싫어요. 그래서 아 미안 자기야 미안. 처음 만난 외국인과도 편한 친구처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인정 많은 사람들 덕에 먹고 먹고 또 먹고. 감사합니다. 배 안 불러요? 내놔. 아,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어.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깻잎, 깻잎 그거. 깻잎 향이. 네, 좋아요. 한국 음식 중에서 찜닭회 이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찜닭회. 나도 좋아하는데 숭어회, 닭갈비까지. 아, 아주 오늘 호강하네, 호강해. 아니 그런데 갑자기 기타는 왜요? 진짜 우리는 너무 고맙다고 진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덕분에 네, 앞으로 더 지내치기를 바랍니다. 네. 남해에서 열린 산체스 형제의 특별 음악회. 좋다. 얼씨구. 꽃이 피네. 따뜻한 마음이 있어 더 신나는 남해 여행의 첫날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이 호강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형제. 뭔가를 찾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니엘 알바로 뭘 찾는 거예요? 태블릿 PC 속 풍경과 똑같은 이곳은 바로 다랭이 마을. 바닷가 작은 언덕을 계단식 논으로 만든 그 유명한 다랭이 마을인데요. 이제는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해진 곳이지만 다랭이 마을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보겠다고 나선 산체스 형제. 작지만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다랭이 마을 곳곳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여유가 그대로 전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래, 집안에 큰 돌. 집 한가운데 떡하니 바위가 들어앉아 있네요. 우와, 우리 눈에도 신기한데 외국인 눈엔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찰칵. 안녕하세요. 계세요. 마을을 둘러보지만 여기도 저기도.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아니 사람 봤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튀게 튀고 날 따라와. 이거 뭐 매워가 뭔데요? 진도 잡아. 예? 아니 다짜고짜 지게부터 지게 하시네.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지게를 매게 하고 다랭이 논으로 안내하는 아저씨. 대체 이유가 뭘까요? 봄 여름이면 초록빛 향연이 펼쳐지는 다랭이 논. 지금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아 다랭이 논을 어렵게 유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잘봐이. 예. 다랭이 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로 괴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아마추어 이게. 네, 아마추어. 그래서 산체스 형제에게 다랭이 논뚝 보수를 부탁하시려는 것. 뭐? 맞지. 딱 맞지. 자, 돌 나르기부터 들어갑니다. 이거 군대보다 더 심해. 군대 안 다녀온 거 다 알거든요. 으라차차차! 다랭이 눈을 위해 힘줘! 어깨 달걸 됐으니까 작은 걸로 주세요. 어디에서 꾀를? 한치가 씩 산만해가지고. 이거 어디 앉아.
알바로 내 그럴 줄 알았대. 갔다 와. 그거. 괜찮아. 범아마 또 깨버리면 오늘 국물도 없대. 유원찬님 오세요. 이거 어떻게? 자,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 이거 잡아. 아니요, 저 발금 됐어요. 잡아, 잡아, 딱 그 잡아, 잡아가지고 반동으로 하나, 둘, 착, 이거 옆으로, 옆으로. 생전 처음 해보는 직의 일이 쉽지만은 않은 알바로와 다니엘. 옮기고 또 옮기고 오늘 제대로 걸렸다. 잘했죠? 어, 잘한다. 다랭이 눈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기다가 여 사이에 요 돌이 한 개 들어가야 돼. 이거 봐. 그저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직접 체험해보며 남해에서의 추억도 하나 둘씩 쌓아갑니다. 이게 맞죠? 맞아. 맞는데 움직여. 안 움직. 어. 굿. 굿. 아저씨도 인정.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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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저씨의 깔끔한 마무리로 산체스 형제표 다랭이 논뚝 완성. 우리 항구 콩콩. 여기서 끝이 아닌가요? 또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호라, 아저씨의 집. 고생한 형제를 위해 마련한 소박한 남해식 상차림. 여기서 잘하는지 얼마 더 했어요? 네. 이마을에서 이사한 지 오래 말씀 좀 계속 삼으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와. 여기 태어났잖아. 할아버지도 그래? 어. 여기 태어났어. 와,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가 아니지. 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미쳤네요, 미쳤네요. 어디 가 있어요? 변입니다. 한마디 박수님이. 그렇지. 내가 혼자 더 먹어. 안 돼. 너무 장소를 말하고. 안 된다고요. 이어진 아저씨의 복수 결정. 청양고추 먹이기. 어, 그러게 마이시스는 왜 해서. 저 어제 그거 마늘 먹었는데요. 이거 마늘보다 더 매워요. 진짜 매워요. 아.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가까워진 두 사람. 다랭이 마을에서 형제는 다시 한번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길을 나선 두 사람. 어데, 공짜로 차 얻어 타기가 쉬운 줄 아나? 내가 있었으면 바로인데. 어느새 남해에도 어둠이 찾아오고 우여곡절 끝에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자? 그래, 그 여기 들어가서 해가 쬐으니까 있는지 민만 노니. 먼저 잘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낯선 여행객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민박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아, 여기도 보면 아궁이가 있고 솥단지 있고 찍으면 되겠네. 우와, 옛 시골집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진짜 옛날 모습. 전동, 전동으로요. 우와. 나는 잘 거야. 노래가 나오는 거 보니까 피곤을 잊었구나. 딱 맞아? 딱 맞아. 형, 안 맞을 거야 돼. 시골집 풍경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는 형제. 그럼, 어? 자나깨나 머리 조심. 아니, 밤에 잠 안 자고 어디 가요? 저녁에 요 바닷가 나가면 네. 물때 맞춰서 낙지 잡으면은 낙지. 삶아서도 먹고 라면 넣어서 끓여서도 먹고. 아, 살아있는 거 말고 그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것도 먹어요? 네, 바로 잡아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갔다 오세요. 아주머니의 귀뜸에 한 걸음에 달려나온 바닷가. 밤에 횃불을 밝혀 낙지를 잡는 방식인 회바리. 이 회바리는 이곳 남해에만 남아있는 전통 방식이랍니다. 야행성인 낙지를 잡기 위해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네요.
알바로와 다니엘 잘 잡을 수 있겠소? 뚫어져라 낙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저기도 없다 없어 도망갔어. 어쩌면 좋노? 오늘 중에 낙지 구경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한 시간째 바닷물만 보고 있던 형제. 낙지야 어댔노? 좀 얼굴 좀 보여둬. 놀러 갔나? 그런데 이게 뭐고? 어? 어? 알바로 잡았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낙지. 도망갈세라 냉큼 집어드는데 그게 잘 안 잡힐기다잉. 맞았다. 짐벗노! 완전 좋아. 어떤 걸로? 이보다 귀한 낙지가 있을 소냐? 이거 다음에 저 낙지 식당으로 가면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갈게요. 진짜요. 먹으러 가야죠.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어렵게 잡은 낙지를 챙겨들고 민박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야식은 역시 라면이죠. 귀한 낙지 라면 국물로 풍덩. 진짜 미안 낙지. 진짜 미안. 미안. 낙지 한 마리가 준 야밤의 행복. 알바로 키운 낙지 라면 완성이에요. 받았죠. 그래. 동생과 함께 오순도순 나눠 먹으니 다 맛있는 라면이 또 있겠나. 생각 뭐야 괜찮은가? 또 해물 향 또 있고 해물 맛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맞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행의 맛이다. 내 건 없나?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두 사람. 유람선을 타고 섬들을 돌아볼 생각에 기대만발인데요. 하지만 선착장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배 안 타요? 안 타요. 안 돼요. 왜요? 바람이 나가서. 비바람이 부는 날씨 탓에 유람선 운행이 취소됐다 카네요. 그럼 이것 대신에 뭐 하려고요? 고리안 간다. 금산 가요. 금산. 오. 아 금산. 우리도 금산 갈래요? 금산 갈게. 금산. 누나 우리도 함께 가요. 물안개가 가득한 산등성이. 빗속을 뚫고 형제가 향한 곳은 어딜까요? 아 보리암 여기. 여기까지. 아주머니들을 따라 보리암으로 향했지만 비는 점점 더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 거기 좀 불구멍이 좀 있어. 그러니까. 안 보여가지고 안개 밖에 많아서. 아 오늘 날씨 좋네.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뭐라고 얘? 안 보인다고 얘? 하지만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 하는 법. 끝까지 올라가 보기로 한 형제. 거센 빗줄기를 뚫고 한 시간여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알바로 괜찮아요? 물 필요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하지만 여기 보리암이에요. 아니요 저쪽 밑으로 가는 보리암입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보리암에 가겠다는 의지 하나로 산행을 계속한 두 사람. 물 찾았어요. 드디어. 아 나 미안해 잘못 건드렸어. 바가지에 물을 담아 한 모금 쭉 들이키니 어때요? 시원해요? 진짜 행복해. 힘든 것도 잠시. 남해 12경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보리암을 안 둘러볼 수 없겠죠? 지금
지금부터? 날씨 이렇게 구름 거치면 우와. 하지만 안개비와 구름으로 뿌옇게 뒤덮인 하늘. 안개 너무 많아서 비가 올 때. 아이고 우야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와. 와. 어머나 이런 일이. 구름이 잠시 거치고 남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진짜. 맞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경. 남해의 풍광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금산 보리암이라고 하는데요. 맑은 날이면 그 아름다운 자태에 할 말을 잃을 정도라니. 퍼뜩 보리암으로 오이소. 어느새 힘들었던 일상은 잊은 채 남해가 주는 선물을 만끽하고 있는 두 사람. 경관이 너무 예뻐서 그 구름이 없어서 그 조금 짧은 시간에 그 아래에 있는 마을 봤어요. 그거는 와, 어떤 vertigo. 아 빨리 너무 높았어. 네, 네. 좋아요. 이런 거 제일 좋아요. 제가. 마미 바비 사루드 데 코리아. Los queremos, los queremos mucho. Vengan a visitarnos. Los extrañamos. Miren lo que están perdiendo. 눈부시개에 빛나는 자연과 사람. 지친 일상을 조용히 달래주는 곳 남해. 산체스 형제, 남해의 보물은 찾았나요? 보리암도 날씨 안 좋아해도 이렇게 날씨 구리가 비가 안개도 많아도 되게 예뻤어요. 다랭이 마을 진짜 즐거운 시간 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희 소개해준 바다, 네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다랭이 바닷길, 네 아주 마음에 들어서 여기 그 남해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거 많이 배우고 예쁜 거 많이 보고 사람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웠어요.